진짜 제가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. 너랑 신발 나는 거 안 봤나? 여기를 보세요. 여기를 보세요. 여기를 보세요. 여기를 보세요. 여기 사방방이다. 사방방. 네 개를 제가 다 가져왔어요. 뭐예요? 아니, 보통. 많이 했어. 어른 줄에 많이 했고 맛있는 거 한다. 읽는 느낌이지?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. 야, 저 집은 또 고돌이 또 걸었다는 거. 그럼 한판에. 고돌이 끝내세요. 고돌이 끝내겠습니다. 네. 이런 변수가. 이런 변수가. 이야.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. 이름만큼 따야하니까요. 며느리 덕분에. 며느리 아, 맞아. 음식 잘 됐어. 좋아. 노래 잘해서 좋아. 좋아. 이름하여 맞는 며느리. 맞아. 여보, 얘는 아직 며느리 못 보고, 얘도 며느리 못 보고, 지금 춘태는 며느리 보고, 그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서울아가씨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어머니, 알 것마다 어머니, 어머니 붙은 어머니, 어머니 막 술 넘어 간다, 막 우리 남편이 벌떡 한다, 이거 막 이러다가.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며느리 이제 자랑을 이제 한 거야. 우리 며느리는 자랑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하나 봐라. 머리 잘 다니지, 미용사 자격증이 있지. 야, 우리 며느리. 가수 지금 시스터는 지금 최고 인기야. 우리 며느리 춤 잘 추지. 춤 잘 추고 노래 잘하지. 체격 이쁘지. 이건 잘 치지. 내가 벌써 가서 엄마 돈 따주지. 지금 또 커피 먹잖아. 아니, 제가 아메리카노 가는 같은 거는 아주 기분 나빠. 여보, 너무 석 죽이지 마. 아니, 나는. 나는. 가빈이 형 너무 부러워서 미쳐. 야,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며느리 몸이 너무 가벼워요. 나 기침하면 떡을 금방 갔다 오고. 그 요리도 지가 알아서 해. 근데 어디서 찾나? 어머니 냉동실 없는 거 없어요. 하고 알아서 잘해 먹어. 우리 아이씨 30살이다. 아니, 우리 아이씨 30살 안 나고 얻어먹는다니까. 그래갖고 내가 미안해갖고, 야야, 너가 아버지가 네가 해준 게 좋는 것 같다면서 와저리 안 나가나? 이랬다니까.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야. 나가서 놀다가 밥 먹고 나면 과일 두 가지 사가지. 당신이 정이다. 그래. 근데 태아씨, 태아씨 나중에 고생이라 생각하지. 은근히 안 나가신다. 근데 아니요, 근데 며느리가.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. 버스터 잘 쳐서 시어머니의 그 한을 다 풀어주고 아주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커피도 잘 먹고 커피도 금방 배웠어. 금방 배워.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야. 아주 좋아. 센스 있는 사람이 말투도 여고 빨리 알아듣는다. 정서가 없어지지. 그렇지. 얘는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정말도 이렇게 이쁘네. 참 나쁘지 않고 엄마야. 이쁜 거예요? 이쁘지. 이런 거 절대 깎지 마. 네네. 저런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면도칼로 깎는 애들 있더라고. 아니야. 예전. 너가 아까지 머리 해주면서 나한테 냈던 문제 있잖아. 요즘 아이들 줄여서 내는 문제. 그런 유행은 또 70년대는 노는 친구들이 그런 유행을 많이 했지. 이 친구들은 진짜 떼갖고 몇 가지 안 하는 거. 그때도 많았는데 그치. 뭐가 있어요? 하나 내봐요. 기빈? 기빈? 귀한 사람. 그렇지. 보통 귀한 사람이지. VIP를 얘기하는 거지. 그거는 그 아니에요? 그때 아니지. 모르지. 자기도 몰라. 근데도 그거. 괜찮아. 생각해봐라. 그러면은 힌트 조금 줄게. 나 학교 다닐 때 너무 이뻐가지고 남학생들이 막 많이 쫓아다녔거든.